안녕하세요. 누구? 성민이 형입니다. 아, 성민이 형. 안녕하세요. 미래요, 미래요. 아, 두 번 생기셨다. 형이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기하게. 밝다, 밝아. 야, 나랑 있어봐. 어떻게 생겼다. 우리 이제 일하자, 빨리. 아버님 인사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버님 인사드릴게요. 아버님 어디? 네네네. 사과 따먹고 싶은데 저거 닦아서 먹어야 되잖아. 어떻게 오자마자 먹을 생각을 먹을 생각을 먹을 진짜.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사과가 그냥 먹어도 된다고요? 네, 저희는 닦아서 그냥 먹어요. 왜요? 자연농약 검사에도 지금 사람 인체 무농약은 아닌데. 그럼 형이 한번 따먹어봐. 형 여기 있잖아. 형 여기. 사람 좀 아니 일부터 좀 하고. 진경아 이 집 사과 맛을 좀 봐야지. 한번 어떻게 따는 거? 여기 꼭지로 위로 이렇게 따면 똑 따져요. 돌려요 이렇게. 배워야 돼 이거. 배워야 돼. 야 진경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누나. 내가 살게. 그리고 엄마야, 우리 각자 따서 하나씩 먹어보자. 응. 네, 먹어보자. 네. 통 묻은 거 아니야? 이거 위험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위로? 위쪽으로. 네. 오, 야, 금방 따! 와. 야, 야, 와서 하나씩 따봐봐. 좋은 거 땄네요. 야, 야 이렇게 먹어야 사람 제맛이지. 네, 드시면. 와, 와. 네, 과즙 와, 먹고. 진짜 맛있다. 와. 그러니까. 그냥 먹어. 야. 와. 야, 꿀이야, 꿀, 꿀. 진짜. 와, 얼마나. 와, 야, 버리 꼬인다. 너무 다니까, 버리 꼬인다. 그래서 꿀사과라고 하는구나. 너무 먹고 싶어. 과일 좋아하는데. 과일 좋아하는데. 아, 뉴스타. 나 보내야 되겠다. 종현한테 내가. 종현한테 많이 얻어먹어가지고.